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예쁜 다육이는 어디에다 심어요? 예쁜 화분에 심고, 예쁜 화분이 가성비가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집중 모드입니다. 다육이한테 가장 좋은 트임분과 도엔도 분해서 이렇게 물레분, 가성비 짱 좋은 물레분, 그리고 다육이한테 통풍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트임분이 이렇게 하얀색이요? 하얀색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다육이 좋겠다. 건강한 다육이를 만들어주는 흙도 중요한데, 이렇게 화분이, 트임분은 공기층이 이렇게 그흙 자체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층이 있어서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분갈이 해보면 뿌리가 벽에 화분, 벽 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분 소개하고, 오늘 선물은 특별히 쑥쑥이, 쑥쑥이 드려요. 자, 다육이 구매하고 화분 샀는데, 흙 사기가 너무 돈이 아깝죠? 제가 드립니다. 아유, 쑥쑥이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응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요즘 염자 많이 구매하시나요? 작은 사이즈? 키우는 재미로 내가 작은 사이즈 달라. 어때요? 자, 오늘은 물레분 중에서 새로 들어온 물레분, 국민다육이 군생을 심거나 이렇게 목대가 있는 방울봉랑 금이나 이렇게 염자 심기 딱 좋은 물레분이 새로 들어와서 영상을 다시 소개합니다. 자, 물레분은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자, 하나는 요렇게. 자, 모양새가 두 가지입니다. 자, 잘 보시면 물레분 31번 갑니다. 자, 사이즈요. 이렇게 됐어요. 13cm 나옵니까? 아이고, 정확하네, 그려. 조금씩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높이요? 아이고, 9cm? 정확합니까? 아이고, 크기 차이는 조금씩 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짠. 짠짠. 물레로 돌렸다 그래서 가성비 대비해서 도엔도에서 나오는 가성비 짱 좋은 화분. 자, 통풍구 있지요? 배수요? 아이고, 세상에 내 얼굴만 합니다. 자, 배수층 확실합니다. 13 곱하기 9는 하나는 12,000원이요. 5개 6만 원. 자, 5개 6만 원. 괜찮았어요? 크기 차이는 조금씩 다 나네. 똑같은 게 어디 있을까? 물레를 돌려도 찍어낸 듯이 똑같을 순 없다. 도엔도 물레분 31번 갑니다. 그 다음에 도엔도 물레분 32번은 엉아예요, 엉아. 자, 요렇게 엉아.
자, 어때요? 어머, 자,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을 만한 두 가지 사이즈를 갑니다. 자, 도엔도 물레 부은 32번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예요. 15 맞나요? 어머, 세상에, 14.5. 그쵸? 14.5 맞네요. 어머, 더큰 것도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5. 10.5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도엔도 물레분 31번과 32번 같이 짜자잔 짠짠짠짠짠 자, 요런 모양이에요. 약간 이제 우리가 V라인이라고 정도 할까요? 요런 모양.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요런 모양. 그죠? 일자는 아니죠? 일자는 아니죠? 자, 그리고 종이컵이요? 자, 세상에 종이컵 배수구멍이 종이컵만 합니다. 자. 보셨죠? 자, 앞에도. 자, 종이컵. 자, 종이컵 크기 비교하시라고. 자, 아, 크기를 감지하시라고. 어머, 세상에. 내가 종이컵은 입구가 7.5, 높이도 7.5예요.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물레분 33번이, 요런 스타일이 새로 들어왔어요. 약간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다 틀리죠?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왜 이렇게 만들었대? 응? 응, 다. 자, 이렇게, 짜자잔, 짠짠짠. 요즘 염자 작은 사이즈 구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염자, 뭐, 염자만 사나? 자, 요렇게. 자, 자. 10점? 어떻게요? 11cm 정도 나오네요. 11cm 정도. 11cm 정도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자, 11cm 정도 나옵니다. 물레분 33번. 높이요? 높이요? 참, 높이도 가야지. 자, 이렇게, 11cm. 어머, 높이도 11cm. 그 다음에 지름도 11cm. 그러나, 모양새는 요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일자 비슷하게, 요런. 그 다음에 호리병 스타일도 있고, 자, 종류가 많아요. 다섯 개는 종류별로 보내드릴게요. 왜?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뜻이죠. 자, 도엔도 물레분 33번입니다. 하나는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도엔도 31번, 도엔도 32번, 도엔도 33번. 물레분이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저 32번 정도면 아마도 우리가 온슬로우 실루엣 군생 구매하셨어요? 아이고, 쉽게 딱 쏟. 하얀색이요? 이뻐요. 하얀색 아닌 거는 제가 또 소개하는 화분으로 구매하시기 바래요. 자, 물레분 가성비 괜찮았어요? 어머, 그래요. 물레분이 31번, 32번, 33번. 자, 크기별로 구매하시면 지금 염자 심어놓은 거는 물레분 33번. 새로 들어온 33번. 약간 목대가 있고 약간 좋아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굽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창 틀에 놓거나 그죠? 그창 밖에가 어디예요? 거리대. 아이고 참나. 거리대에 놓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요 어유 세상에. 요렇게 트임분은 여전히 이렇게 이거 이분 이 화분 저 화분 다 써봐도 트인분만큼 다육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화분이 없더라. 누가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세상에, 야요. 아이고, 이쁘다. 홍성생수로 군생이고, 얘는 그, 크리스피 뷰티. 아이고, 이름도 부티나네. 자, 작은 사이즈부터 갑니다. 자, 트인분 11번. 제가 화이트라고 영어로 써쇼. 영어로. 자, 트인분 11번. 그러면 말안 해도 화이트예요.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11cm 맞죠? 그리고 높이요? 어유, 높은 데서 가지. 자, 몇 cm에 8cm, 8.5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트임 기법의 공법은, 통풍이 최고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적당한 흙을 빚어서 적당히 돌려서 전부 일일이 손으로 트임 공법을 해주어야만이 이렇게. 그런데 어디에 좋아요? 다육이가 통풍에 최고로 좋아서, 맞아요. 빨리 마르고 빨리, 그래야지 다육이가 좋아서. 자, 요렇게. 자, 그다음에 개구리 다리, 통풍, 배수, 그리고 끝내줘요. 흙도 좋죠? 자, 도엔도 111번.
이거 화이트 안 써도 돼요. 자, 도엔도 11번은 12,000원, 5개 6만원. 자, 그 다음에 도엔도 12번. 트인본 12번. 어휴, 세상에. 귀하디, 귀하디. 못 봤죠? 예, 맞아요. 우리만 맞춰서 이 만들어 와요. 14, 14. 어머, 야는 14나 되네. 야는 13이고,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자, 구독자님들 보세요. 13 맞죠? 네,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크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큰 것만 골라달라고요? 그러지요, 그러죠. 아, 너무 커서 작은 것만 골라달라고요? 그럽니다. 자, 화이트 12번입니다. 트인분 12번. 13 곱하기 9는 18,000원. 4개 하면 72,000원. 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세상에. 보조 배수 구멍까지 다 있습니다. 요런 트임 기법이고, 하얀색이라고 해도 요렇게 생겼어요. 흑색이 다 보이는. 아이고, 이게 흰색이요, 베이지지. 아이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비교 분석합니다. 11번과 12번. 자, 하나, 둘, 셋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 셋. 11번, 12번, 트인본 갔어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있어요? 어머, 세상에. 트인본 13번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분은 트인본 14번이에요. 13번은 제가, 예, 맞아요. 비워놨어요. 올게 있어서. 자, 트인본 14번은, 자, 여기까지 사이즈 봐요. 17 맞지요? 그리고 높이 한번 볼까요? 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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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맞지요?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트임문 14번 17 혹은 17.5 곱하기 12. 한개 3만원, 두개 6만원. 뭐, 요새, 맞아요. 저희 외두, 창요? 아이고, 좋지. 창심기.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크리스피 뷰티는 이렇게 요 색상으로 심었어요. 자, 얘는 하얀색이 아니어서 트임문 6번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트임문 6번. 예, 한개 3만원, 두개 6만원. 자, 트인분 6번이에요. 6번. 6번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자, 트인분 6번. 한개 3만원, 2개 6만원. 그리고 트인분 14번은 화이트예요. 11번, 12번, 13번, 14번은 다 화이트로, 10번대가, 자, 하나 3만원, 2개 6만원. 자, 되셨죠? 어메, 세상에 좋다. 그죠? 자, 14번. 그 다음에, 요렇게, 트인분. 6번.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비교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자, 이 5만원짜리는 제가, 화이트만 있어요. 오, 제가 화이트에 쏙 빠져. 자, 넓이요? 자, 여기 보세요. 21. 어머, 여기 잘못 썼네. 그래도 몰랐어요? 21인데 뭐 11로 썼대. 21, 22 정도 됩니다. 21, 22 정도 됩니다. 트인분 21번. 어머, 나 이제 알았어요. 여기 21이에요. 그 다음에, 자, 높이요? 자, 짜잔, 자, 14,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트인분? 21번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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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예,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 어때요? 통풍이 잘 돼서 다육이 뿌리가 아주 실하다는 뜻이에요. 자, 짜잔, 자, 도엔도라고 써 있고, 개구리 다리, 배수 확실한 통, 있고, 여기 11이 아니고 21이에요. 저뭐 누가 그렇게 했어? 자, 21cm, 22cm 됩니다. 자, 제가 21cm, 22cm 됩니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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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오늘은 가성비 짱 좋은 주물분, 예, 주물분. 그 다음에 트인분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3만원짜리를 14번과 6번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영상에 없는 사이즈가 필요하신 분은 자로 재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있어요. 있어요. 많은데 제가 펼쳐서 전체 찍을 수가 없어서. 자,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비법이니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잉.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